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랄 한식 음식점 먹방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사실 진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여기가 음식점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고 해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어떤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네, 그럼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터링으로 나가는 메뉴들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어요. 따로 여기 와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단품 메뉴는 아니고, 이제 케이터링을 시켰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하나씩 먹어볼게요. 일단은 이 닭꼬치가 눈에 띄거든요. 일단은 이 닭꼬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사진을 깜빡했어. 닭꼬치 진짜 맛있네요. 이 육즙이 확실히 살아있고, 소스도 되게 맛있거든요. 약간 숯불 닭갈비? 그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닭꼬치랑은 일단 차원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거는 닭강정인 것 같아요. 갈비 양념에다가 요리한 닭강정.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덜 자극적이고, 뭔가 좀 입에서 맴도는 그런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그다음 전. 김치는 뭐 전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근데? 맛있다. 그 다음에는 초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줘봐. 되게 성격이 다른 메뉴잖아요. 닭이랑 뭐 유부초밥이랑 샌드위치, 잡채, 뭐 샐러드 다른 종류의 음식들인데,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아주 괜찮고, 그 재료의 맛이 좀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팔아도 될것 같은데? 맛있는데? 잡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잡채도 좀 궁금했어. 어떤 맛일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샐러드. 아, 여기, 이거는, 여기 이렇게 또 면이 들어가 있네요. 샐러드 안에. 맛있다. 비빔면 같지? 이건 진짜 프레쉬하다. 약간 새콤달콤하면서도, 맵지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퓨전 음식이에요. 그냥 한식이면 한식대로의 퀄리티가 있고, 양식이면 양식대로의 퀄리티가 있고, 그러니까 어줍잖게 퓨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할랄 한식 중에서는 여기만큼 맛있는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일단 너무 좋은 거는 할랄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건 호무스에서 아랍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 것 같거든요. 오, 괜찮네. 되게 이국적이다. 무난하면서도 이국적이면서 또 맛도 있고 퀄리티까지 있고. 괜찮네요, 이것도. 근데 조금 매운 거? 약간 살짝 매운 거? 그 정도? 이번에 빵도 한 번씩 먹어볼게요. 새우랑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것도 맛있다. 치즈가 있네요, 치즈. 이번에 마지막으로 디저트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디저트도. 달다, 달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이뻐가지고 먹기가 아까워. 그냥 너무 귀엽죠? 완전 생크림인데? 와우. 딱밥다 먹고서는 딱 입가심하게 딱 좋은 맛이야, 진짜. 단거 좋아해가지고. 네, 일단은 한 번씩은 다 먹어본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느낀 거는 할랄 음식이면서 이 정도로 퀄리티를 낼수 있는 한식.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압도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제일 괜찮았던 거를 꼽자면은 일단 이 닭꼬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맛있어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슬림들 있는 행사나 이럴 때 시키면은 뭐 절대 이거는 뭐 어디서 아쉬운 소리 절대 듣진 않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괜찮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알함두릴라, 마살람, 안녕. 진짜 맛있다. 이거 닭꼬치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